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조마줄라 감독은 프리시즌 첫 경기 드루 할러데이를 벤치에서 출전시킨 것에 대해 보스턴엔 7에서 9명 정도의 주전급 선수가 있고 프리시즌을 통해 다양한 라인업을 실험해 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할러데이를 올림픽에 참가시키기 위해 꽤 적극적으로 그를 리크루팅 중이라고 하는군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는 제이슨 테이텀과 함께 뛰는 것이 자신에겐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보스턴 선수로 뛰는 게 행복하다고 덧붙였네요. 페이튼 프리처드가 4년 30밀리언 달러의 보스턴 구단과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완전 보장된 계약이라고 하네요. 보스턴과 투웨이 계약을 체결한 제이 스크럽이 어제 훈련 도중 ACL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클리퍼스 구단은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를 금방 끝내길 원하지만 트레이드 자원을 추가할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길버트 아레나스는 빈스 카터가 고트 논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사타구니 부상이 있는 마커스 모리스가 오늘 유타전에는 출전하지 않았네요. 알렉스 카루소는 리그에서 막기 힘든 선수로 필리핀 조던, 조던 클락슨을 꼽았습니다. 그는 점퍼와 3점 슛이 모두 가능하며 반칙을 잘 얻어내는 선수라고도 언급했네요. 캠 레디시가 지난 골스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몸 상태는 아직 알 수 없네요. 닉 널스 감독은 다리 부상이 있는 퍼칸 코르크마즈가 며칠 더 결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목 부상에서 회복 중인 바실리에 미치치의 현재 몸 상태는 데이투데이라고 하네요. 자이어 스미스는 필라델피아에서 먹은 태국 음식에 알러지 반응이 있었고 이 때문에 몸무게가 약 27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프리시즌 일정 중에 부상 소식이 참 많은데 더 이상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